제3장 커스텀 타입스입니다. 커스텀 타입은 크게 두 가지예요. 스트럭트와 이남이고, 얘들은 유저 디파인드 타입이라고 얘기도 하죠. 개발자가 그 타입을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하는 형식입니다. 코드를 복사해서 그 내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이에요. Struct has person 있고, 여기 뭔가 있죠. 이걸 tick이라고 표현합니다. tick a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라이프타임 에 대해서 공부를 할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라이프타임은 지네릭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냅두십시오. 그래서 네임은 스트링의 레퍼런스이고 에이지는 유에이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유닛 스트럭트라고 표현하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필드가 없는 것. 그리고 투플 스트럭트는 투플 형태. 그죠? 일반적인 스트럭트는 블럭 형식이고 얘는 투플 형식입니다. 그리고 두 개의 필드가 있는 필드가 있는,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것과 같은 거죠. X, Y, 데이터 타입 지정하고, 그리고 얘도 또 마찬가지. 얘는 필드의 데이터 타입 자체가 커스텀 타입이죠. 그죠? 커스텀 타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네임, 피터, 그래서 이런 person 똑같습니다. 이렇게. 요게 익스프레션이에요. 익스프레션 통해서 이 요것의 값이 그대로 피트에 할당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스트럭트는 그 자체로 그냥 익스프레션으로 그냥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요렇게도 할 수가 있죠. 요렇게 포인트 3D 해서 변수를 지정한 다음에 변수를 불러들여서 요렇게 값을 할당하는 거. 요때는 name equal name이고 age equal age예요. 그죠? 그래서 name 필드의 값은 variable name 여기서 가져오고 age 필드의 값은 variable age 여기서 가져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간단하게 표현한 것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죠? 어디 갔나요? 여기까지 왔네. 자, 그리고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고 포인트 x.3 0.4 그죠? 인스탠시에이트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인스탠시에이션 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각 포인트의 필드, 스트럭트의 필드에 접근하는 방식은 투프라고 똑같습니다. 단 노테이션. 단 노테이션을 쓰는 거죠. 단 노테이션. 그리고 기존에 있는 인스턴스로부터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들 때에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X는 0.1이고, 나머지는 포인트에서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포인트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x는 0.1이고 y는 0.4인 새로운 인스턴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 출력해 보시면은 그렇게 는 여기에는 0.1, 얘는 0.4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기존에 있는 포인트를 가지고 디스트럭처 할 수도 있죠? 디스트럭처를 할때 이렇게 형식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런 형식으로 쓰게 됩니다. 렉탱글이라고 하는 새로운 포인트 이렇게 만들고 있죠, 현재? P1 같은 경우에는 인스턴스를 하나씩 만들어서 할당을 하고 있고, P2는 기존에 있는 인스턴스를 가져와서 그대로 쓰고 있죠.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표현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게, 여기서 가져 my y는 여기서 가져온 것이고, my x, my에서 뒤집어 줬네, 보니까. xy 포인트로, 그죠? 그리고 unit struct를 instantiation 하는 방식, 이렇게 하고, 투플 스트럭트는 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스트럭트를 인스턴시에이트 하는 방식을 메커니즘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자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접근하는 방식, 불러오는 방식이고 마찬가지 또한 디스트럭처링이고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variable 두 개의 variable을 만든 겁니다. let에서 let integer 하고 let decimal 두 개의 variable을 만든 것과 동일한 효과를 냅니다.